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분야를 지원한 김서연입니다. 제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적합한 이유는 첫째, 한국국토정보공사 인턴을 하며 실무 경험을 쌓은 것입니다. 둘째, 성실성입니다. 인턴을 하며 제일 먼저 출근을 하여 직원들이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였고 업무를 빨리 끝내기 위하여 끝까지 남아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사세를 크게 늘리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사업처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적측량에서만 수입을 얻는 것에 벗어나 공간정보사업을 확장함으로써 수익의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다면 부동산 법과 금융 그리고 지적정보에 대한 것을 융합하여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간정보사업처 업무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걸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근무를 인턴 생활을 한 곳은 공간정보사업처였습니다. 실제 제가 논문이나 학교 프로젝트를 했을 때 부동산 지식이나 지적 지식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사업처에서 그것을 수익을 내는 걸 제가 배웠던 금융과 그리고 법과 지적정보를 이용하여 실제로 수익을 내는 걸 보고 아 제가 지적측량의 전문가가 되고 공간정보의 전문가가 되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여 지적측량 전문가가 우선 되고 그 다음에 공간정보 업무도 같이 공부하여 전문가가 돼서 수익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적측량 분야로 입사를 하는 이유가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어서인 거예요? 그 전에 경력은 공간정보처에서 일한 거잖아요? 예. 그럼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지적측량직을 지원하면서 공간정보 분야 나 부동산 관련 학과를 포기하는데 제가 공간정보사업처에서 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부동산 지식이나 그리고 금융 지식, 법 지식을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공간정보사업처는 실제로 인원을 뽑지 않고 지적측량 사업처에서 직원들을 재교육하여 공간정보사업처로 넘기는 인원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지적측량 업무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사업으로 공사의 사세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미래를 바라보며 공간정보사업뿐만 아니라 지적사업에 대한 수익을 얻고 기존의 전문가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현우 씨가 지금 지원한 그 부문은 지적측량 부분인데 관심도,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기여도, 차별성,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다 공간정보 사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기존의 인턴 그 경험이 그 공간정보 그 사업 부처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 측량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직무기술서를 바탕으로 조금 다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존에 내가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지적 측량을 하는 업무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든지 잘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적 측량의 부분은 얘기를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의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왜 지원을 한 건지 그랬는데 원래 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공간정보처인데 그것을 하려면 지적측량을 가서 재교육을 받고 해야 된다. 이 부분은 뭐 내부 직원들만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래도 기본 업무에는 충실하신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본인이 좋은 성과를 냈던 게 있다면 경험을 하나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때 상황은 어땠는지 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평창올림픽 관련돼 철도 가격 계산 그리고 지적 그리고 개인정보를 추출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추출하였고 그리고 면적, 가격 등을 계산하여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철도 시설에 대해 더욱 정확한 보상을 하고 정확한 철도 건설을 할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근데 원래 5명에서 하는 업무를 2명에서 하는 악조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4개월 안에 해야 되는데 저희는 2명이랑 5개월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업무의 자동화로 프리웨어 중 오토아트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와 가격, 그리고 면적, 그리고 지목 같은 것을 자동으로 따와 업무 시간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럼 고객사의 평가는 어떤가요? 고객사의 평가는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제가 5개월간의 업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평가하는데 1년 정도 걸려서 제가 그 의견을 들을 수도 없었고 지금 평창올림픽이 열리기 전이고 철도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지시했던 상사나 아니면 파트너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주변 동료나 상사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약간 집중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집중력이 왜 부족해요? 그 오토아키라는 자동화 매크로를 켜놓고 다른 업무를 하다 보니 그것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분산돼서 멘토분께서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잘했던 성과에 대해서 경험 질문을 했었는데 그 상사로부터 집중력이 부족하다라고 피드백을 받은 거면 그 좋은 성과라고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공기를 맞추는 거였는데 그 공기를 맞출 수가 없어서 저를 고용했던 겁니다. 근데 그 공기를 맞춤으로써 경험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상황을 말씀하실 때에는 너무 이제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상황이었는지, 어떤 일을 하는 상황이었는지 그때 맡게 된 과제가 무엇이었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행동 나는 어떤 부분을 맡았다, 정보 뭐 DB 관리를 맡았다라든지 아니면 뭐 계산하는 부분을 맡았다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팀제이기 때문에 팀이 우리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내가 했던 행동과 기여한 부분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요. 성과 부분도 아쉬운 게 뭐 프로젝트가 1년 단위이기 때문에 성과를 알 수 없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 업무 지시된 업무를 상사로부터 받았을 때 이런 부분에서 칭찬을 받았다 아니면 결과적으로 기간이 좀 효율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을 좀 주로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질문은 최고의 성과인데 상사의 피드백이 이제 집중을 잘 못했다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이었고 자신감이 좀 없는 부정적인 부분을 많이 보여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서현 씨가 지금 보면은 수익 창출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적 정보, 공간 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한 수익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예. 정확히 뭔지 좀 명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기존에 예, 하고 있지 않는 것들 중에 지금 무인 자동차가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데 네. 아직은 초기 단계라 그것에 그 AI에 대한 기술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하지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확한 지적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족한 IA 기술이지만 정확한 지적 측량 정보와 그리고 강수량,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접합시킨다면 무인 자동차가 더욱 완벽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무인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그냥 아이디어입니까? 개념적인 아이디어를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개념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개념적인 네, 아이디어. 신입 차원에서 회사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수익 창출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제시를 하는 것은 사실은 면접관에서는 당연히 궁금증과 어떤 호기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긴 하나 그 부분에서 본인 어떤 수익 창출을 본인 주도적으로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무인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우리 회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너무 좀 제한된 좀 개념적인 어떤 정도 수준의 아이디어 본인이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좀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법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경제도 본인은 잘 알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능통하다는 어떤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는데 예.
이 부분에서 본인이 좀 공부한 게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법은 가장 중시한 것은 도시계획법과 그리고 국토 활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그 금융과 그리고 정치, 경제를 고려하여 정치요? 예, 그렇습니다. 금융, 정치, 경제? 부동산은 정치하고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런 방대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다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죠? 제가 다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그 정보를 평준화하고 시각화하여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약간 표현해서 너무 의욕적이다 보니까 아, 네, 이거 굉장히 많이 안다라는 어떤 느낌을 들었는데 약간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좀 오히려 더 안 간 부분이 있었고 또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느낌이 좀 너무 개괄적인 어떤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신뢰나 오히려 설득력이 더 떨어지지 않았나. 이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예. 보통 간식을 즐겨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 나중에 이제 이 저희 회사 직원이 돼서 본인 책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본인 좋아하는 간식을 이렇게 갖다 놓거든요. 예. 잠깐 어디 갔다 오면 이게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갖다 먹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게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오히려 더 많이 사다 놔서 그것에 대해 공용제로 만들어 놓고 그 인원을 체크한 다음에 매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많이 갖다 먹는 인원과 협의하여 그분도 같이 이것 좀 사다 달라고. 그러면 많이 갖다 먹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내실 거예요?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누가 갖다 드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갖다 먹은 인원들과 같이 화합을 하여 상황 판단력 문제에다가 그 사람의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나 뭐 그런 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인데 이미 기출됐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뭐 인성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라 이 질문을 골랐고요. 답변에 대한 내용은 일단 컨설팅을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적측량 분야라는 분야와 그리고 부동산 공간 정보 분야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향후 2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배를 영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와 같이 하신다면 저도 최선을 다하여 4차 산업혁명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비록 제가 준비를 열심히 했음에도 말을 더듬은 것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을 완전히 밝혀내지 못하였지만 이것을 제외하고 봐주신다면 이렇게 면접과 다르게 실제 업무에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국민에게 신뢰와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김선현 씨와 모의 네. 면접을 진행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학생회장님 먼저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좀 그래주세요. 네. 생각할 게 지금 되게 많아요. 저는 심플하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네. 드릴게요. 어쨌든 뭐 면접이라는 것은 또 면접관이 또 어떤 자기 집중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것을 위해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전 등급은 C-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약간은 좀 아쉬웠던 점은 다소 처음엔 자신감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자신감이 하락했어요. 주식이 떨어지듯이 너무 많이 막 이제 좀 떨어졌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약간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다소 좀 행사수를 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다 간 건지 약간 잘 기억에 남지가 않는다라는 어떤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좀 컸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의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너무 내가 뭐 다 바꿀 수 있다. 내가 수익 창출해 줄 수 있다. 너네 나만 뽑아주면 나 이 회사 너희들 이제 끝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살짝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너무 이 가욕을 부리지 않았나. 좀 그런 것들이 면접에서는 좀 겸손해 보이지 못할 수도 있고, 너무 좀 뭐랄까요, 너무 막 뭔가 들이대는 듯한 어떤 느낌만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선현 씨가 잘 수정 보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네네. 삼촌, 네. 저는 솔직히 아까 그 셀프 영상하고 자소서 봤을 때 뭐 B, A 뭐 이걸 넘나들고 있었어요. A뿔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면접에서 그런 점수를 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김선현 씨는 아는 게 힘이다가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적측량 지원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말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쵸. 둘 중에 어딜 지원하는지 나중에는 이제 뭐 헷갈려 버리기도 하고 네.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네. 그래서 공간정보처에서 일을 하지 않았으면 지적측량 아니면 그걸 얘기를 안 했으면 지적측량에 지원하는 거에 맞춰서 집중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안 게 화를 불렀다. 그래서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요. 아니 그 제가 만약에 화가 난 표정이었다 그러면 아까 너무 좋았는데 왜 여기서 못했을까? 저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C 중에서도 C 마이너 네, 주겠습니다. 네, 네. 두 분 다 C 마이너스를 주셨는데요. 네. 저는 면접을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는 느낌이 네. 들었어요. 경험 면접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로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원하는 대답을 잘 못하고 의도한 질문에 대답을 다른 방향으로 좀 많이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C 등급인데 관련된 경험이 있어서 뭐 잘 할 수는 있으니까 일단 준비를 많이 해야 돼서 저는 플러스를 좀 달아주고 싶어서 C 플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선현 씨 모의 면접 진행해봤는데 예, 어떠셨어요? 이번 면접을 보면서 고치 어떠한 점을 고치던지 그리고 어떠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표정인 것 같아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은데 네. 네, 가장 어려웠던 질문이 뭐예요? 가장 어려웠던 질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간식 김세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식 얘기와 그리고 실제 수익을 냈던 낼 수 있는 그런 과정 이 두 질문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간식 문제부터 네. 풀어볼게요. 간식 문제 왜 어떻게 내신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인성적인 부분 좀 중점적으로 본다고 아까 그랬었잖아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인성적인 부분이기도 상황 판단적인 문제인데 뭐 어떤 대인관계 능력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상황 판단 문제죠. 자, 간식을 놨어요. 뭐 동료가 가져갔으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겠습니다. 뭐 맛있게 드셨으면 됐지. 요 정도 했으면 됐는데 일이 너무 커졌죠. 파문이. 가져가신 분과 화합을 해서 아니면 이제 전체 인원을 고려를 해서 그 돈으로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문제는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계속 물어본 건 뭐냐면 가져간 사람과 같이 화합을 해서 뭘 하겠다고 그랬는데 가져간 사람을 어떻게 알아내겠냐. 여기에서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예. 막 공개적으로 막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가져간 사람은 굉장히 무안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업무까지도 방해하는 요소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모르는 척 하겠습니다라든지 공개적으로 한번 다 질문을 하겠습니다라든지 그랬으면 판단을 하겠는데 본인은 그 대답을 피하고 다른 걸로 자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더 다른 부정적인 면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저 사람 경청을 못하나? 업무 지시를 내렸을 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까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수익 모델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예, 네, 그 의도와 그 의도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아, 뭐 의도는 없습니다. 딱히 의도는 없고 본인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어요. 서류상에서 사실은 어떤 지적 측량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좀 기능적인 일이거든요. 근데 예. 그런 어떤 부분에서 의외로 되게 수익 창출에 대한 이야기들 되게 많이 꺼내고 있어서 예. 약간 의외를 좀 의외성이 좀 있다고 느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체로 보게 되면 수익 새로운 가치 창출 사업 그다음에 여기 수익 모델을 찾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편들이 지금 두 개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예. 당연히 이거는 의구심을 갖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딱히 그냥 개념적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개념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거를 너무 근데 여기 안에다 너무 많이 표출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오해를 살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자기의 어떤 지원한 어떤 분야보다는 좀 회사가 되게 추구하고 되게 크고 좀 주목받을 수 있는 부분에서만 너무 강조하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이 들었고 예. 막상 이야기 들었을 때는 아주 막 참신하다거나 아주 이게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어떤 아이디어로 하기보다는 다소 약간 너무 개념적인 부분만 설명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었고요. 예.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봤었을 때 너무 어떤 표현을 강조하면 안 되거든요. 예. 신입이잖아요. 신입은 네. 그냥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신입일 뿐입니다. 그랬을 네. 때에는 이런 거 공부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애쓰고 네.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좀 너무 크게 말한 것 같아요. 아, 뭐 이거 내가 네. 다 할 수 있다. 다른 애들은 막 부동산학과 나와가지고 나 금융도 알고 법도 알고 재무도 알고 경제도 한다고 말한 건 되게 오바거든요. 예.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 어떤 박사가 와도 말하기 힘들어요. 그 분야 네. 내가 다 알고 있다. 부분적인 것들을 전공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을 너무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전 너무 이 면접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아, 이 사람 능력이 생각 뽑아야 된다고 하면 너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예. 생각보다 능력보다는 아, 그냥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구나, 네.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게 되면 뽑아줄 수 있는데 약간 면접에 대한 컨셉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 면접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을 뽑는 것이다 라고 좀 착각을 네. 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그 선현 씨 면접 본 것 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할 만한 것들 뭐가 있을까요? 좀 칭찬도 예, 좀 해주셔야죠.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은 되게 좋았어요. 인트로 부분. 인트로 부분에서 굉장히 큰 목소리로 네.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 이 친구는 그래도 면접을 나름대로 준비를 했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네. 물론 거기서도 이제 수익 창출 얘기하면서부터 말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저는 앞부분에서 큰 목소리로 말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저는 맨 앞에서 큰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처음에 인트로 시작한다는 것은 거의 합격이 한 80% 가까이 갈 수 있는 굉장히 네. 큰 용기와 어떤 자신감이 아니었나 나중에는 하락하긴 했지만 다소 아쉬웠어요. 그 부분은 끝까지 그걸 좀 유지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쉬웠던 것도 또 꼽아야 되는데 아쉬웠던 답변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전에 충분히 본인이 긍정적으로 분명히 이 면접을 끌고 나갈 수도 있는데 약간 그 면접을 하실 때 뭐 이 결과물이 뭐냐 어떤 피드백을 들었냐 했을 때 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런다면 이렇게 했더니 상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어 했더니 갑자기 생뚱맞은 답이 나왔어요. 집중력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네. 그 아니라 아, 상사가 굉장히 나의 어떤 성실함을 칭찬해 주었다든지 넌 참 집중력이 좋구나 라는 이야기를 뭔가 하는 것이 자기 PR이고 면접이잖아요. 근데 예. 부정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 상사가 저 정도로 생각하면 도대체 면접에서 저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이 사람 도대체 얼마나 집중력이 약한 건가 예. 약간 이런 느낌 받을 수 있고 장점을 잘 못 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면접에서는 PR을 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는 빼셔야 돼요. 예. 사전에 계획을 하실 때 좀 나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사람들이 성격적이든 업무적인 거든 좀 생각해 나갈 수 있도록 예. 유도해 주셔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추가적으로 또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저는 그 오늘 김선현 씨를 보면서 어쨌든 처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생각을 많이 해. 막 하면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가. 이게 처음 면접장에 들어간 사람들이고요. 면접을 많이 봐가지고 연습이든 뭐든 깨진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알아 이미 저 사람이 몇 마디만 하면 아 이런 걸 이미 답변 정리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해보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벌어진 거고요. 그래서 그 특히 마지막으로 아까 그 4차 산업혁명을 한국이 주도하는 역할을 내가 하겠다 이런 것도 네. 이건 너무 광범위, 대통령이 좀 할 수 있는 얘기고 이제 그런 건데 네. 그러니까 그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내가 이
조직에서 요 부분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좀 좁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선현 씨는 실제로 여기 들어가 봤잖아요. 예. 이 조직 안에 예. 굉장히 강점이 많은 사람인데 그거를 못 살린 게 오늘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하여튼 너무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서에서 보면 예. 이렇게 중간중간에 긴 문장들이 있어요. 길이가 세 줄 예. 정도 되는. 근데 말이 긴 사람들이 그 글이 긴 사람들이 말을 할 때도 좀 길더라고요. 예. 그래서 대답을 할 때 뭐뭐하여? 뭐뭐하여? 이러면서 되게 길게 문장 마무리가 좀 예. 길게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씩 끊어서 간결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긴장하셔서 그런지 앉았을 때 주먹이 예. 대답을 하는 단어마다 계속 이렇게 박자를 맞추는 듯한 예.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서 조금 이제 수정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상황 면접 같은 거 조금 어려웠었잖아요. 수익 모델이라든지 예.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시간 필요하면 대답을 하지 않고 계속 쭉 있지 말고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얘기를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네.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다소 아쉬운 평가 때문에 지금 또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데 면접 자신감 중요합니다. 네, 네, 선현 씨 네, 자신감 가지시고요. 네. 또 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까 네, 꼭 원하시는 곳에 입사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